미주 원주민들의 아픔과 이를 보듬는 한국 선교사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제작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전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 뷰티풀 차일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하면서 미주는 문명화와 함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전과 복음이 정착됐지만 반면에 피해를 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영화는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할 당시 2천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소수에 불과한 원주민, 즉 인디언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영화감독 이성수 씨는 캐나다 BC주에 있는 인디언의 삶을 통해 이들의 아픈 역사를 소개합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땅을 빼앗고 나서 문명화와 또 기독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다 좀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학대받았고. 다큐멘터리 형식인 이 영화는 1870년대 아메리카 대륙이 문명화되면서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야 했던 원주민들의 처절한 증언을 통해 이들의 아픔을 전합니다. Grabbed me. She grabbed me by the wrist and she yanked me real hard. She said, "Shut up, you stupid Indian." 1870년대부터 기숙학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곳에서 원주민 아동들은 엄격한 기독교 훈육에 묻혀 정신적, 육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세상과 문을 닫은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준 건 한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원주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업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북미 원주민들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고 아픈 역사를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진정한 용서에 대해 깨닫게 하는 이 영화는 11월부터 상영을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 상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동떨어진 미주 원주민들의 아픈 삶을 다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인입니다.